스포티브의 김 사장입니다. 자, 오늘 또 소개할 매물은 경북 보령군 우곡면 예공리에 있는 기농기촌 주택부지 하나 소개하려고 현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관통하고 있는 도로는 고령 유니밸리 했나? 골프장? 네. 유니밸리 골프장 2차선 도로를 지금 관통하고 있습니다. 대공리로 가려면은 우곡면 대공리로 가려면은 그 골프장을 지나서 지금 이 고개를 넘어야 됩니다. 고개를 넘어서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고개를 넘어서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우와, 커브길이 장난이 아니네. 자, 꼬부랑 고객길을 넘어서 지금 우리 땅 현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직진 방향으로 계속 지금 내려왔거든요. 우리 땅 지금 다 와갔는데, 자, 2차선 도로변에서 좌회전을 해야지 우리 땅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고령 방향에서 저는 왔습니다. 자, 이곳에서 바로 좌회전을 합니다. 저는, 자, 우리 땅은 지금 좌측편에, 그러니까 국어 공사대가 있는 좌측편부터 우측편이지, 좌측편이 아니고 우측편이지, 우측편에부터 좌측편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우측편부터 시작입니다. 쭉 올라갑니다. 좌회전 해가지고 우측편부터 쭉 올라갑니다. 총 7다랑이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땅은, 자, 여기까지, 요 위에 다랑이는 아니고 여기까지 이제 우리 땅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어서 드론 영상 갑니다.
자, 오늘 우리 소개할 매물은 경북 구령군 우곡면 예공리에 있는 농기입니다. 기농기촌 주택부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매물에서 구령군청까지 직선 약 8.45km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구령IC 약 10km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달성군청 약 14km 정도 나오고요. 직선으로 현풍 약 11km 정도 나옵니다.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대가야 읍내를 거쳐가지고 목포장을 지나서 산길을 타고 고개를 넘어서 왔습니다. 2차선 도로를 타고 지금 산길을 넘어서 이렇게 왔는데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고령읍내에서 오면은 이 방향으로 쭉 옵니다. 이 방향 와서 저는 오늘 좌회전해서 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 매물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입니다. 자, 우리 땅 폭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폭 약 63m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로폭, 세로는 지금 보면은 약 53m 정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땅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땅 이 방향이 정남향이고요. 이 방향이 정북입니다. 그리고 이 방향이 정서향이고요. 이 방향이 정동향입니다. 자, 우리 땅은 지금 보면은 정남향을 향하고 있다는 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을에서는, 대공리 마을에서는 제일 상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로가, 도로폭이 좀 좁아서 그렇지, 동네에서는 아주 좋은 상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사진을 보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땅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저, 볼까? 경계를 한번 쭉 볼까? 이렇게, 인도까지 쭉, 이렇게 생겼습니다. 땅. 그리고 현장 방송에서는 제가 7다랭이라고 이야기 했는데요. 우리 땅은 이렇습니다. 한 다랭이, 두 다랭이, 세 다랭이, 네 다랭이, 다섯, 여섯 다랭이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제 토지 이용객 확인을 바로 넘어왔습니다. 자, 우리 땅은 지금 보면은 경북 구령군 우곡면 대공리 849번지입니다. 849번지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땅 지목은 답. 그 다음에 면적은 3438제곱미터. 약 1040평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은 농림지역이고요. 가축사유 제한구역인데요. 전체 제한구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 땅은 농업보호구역입니다. 농업보호구역은 지자체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으나 성주는 농업보호구역 허가가 나는데 고령도 아마 허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거는 고령군청 허가과에 문의 바랍니다. 자, 이어서 현장방송 갑니다. 자, 현장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우리 땅은 총 지금 7다랭이로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그 벼경적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제일 하단부의 땅입니다. 자,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도로폭이 약 2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작은 승용차 정도는 들어올 수 있겠는데 폭이 좀 좁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곳은 경북 고령군 우곡면 대공리에 있는 마을 앞에 있는 벼 경작지 논입니다. 지역은 농업보호구역인데요. 고령은 지금 허가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건축 허가라든지 오는 거는 고령군청에 문의 바랍니다. 농업보호구역은 허가가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더 정확한 거는 군청 문의 바랍니다. 도로가 약 2m 폭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요 폭 가지고 허가를 낼 수 있을지 없을지 여튼 문의 바랍니다. 자, 그리고 좌향은 정남향이고요. 그리고 우리 땅 이쪽에 도로에서 저 끝까지 약 길이가 약 63m 정도 되고요. 제일 위에 다랭이에서 제일 밑에 다랭이까지 총 길이가 약 54m 정도 됩니다. 도로가 좁으면은 좌측편에 있는 마을도로 복개를 해서 공사를 하든지, 그죠? 여기 지금 들어가는 마을도로 있죠? 마을도로에서 그거 복개를 해서 도로를 만들어서 들어가는 방식. 토목공사비는 좀 들어가겠죠? 그리고 우리 땅 어차피 이 도로는, 폐도를 시켜놓고, 요 구고 있죠? 구고. 구고 턱 있죠? 요 턱. 턱만큼 높여가지고 도로 복개를 해서, 그렇게 우리 땅을 활용해도 될 것 같은데,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성토 평탕작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는 좀 들어가겠다는 거. 고령에서 이제 출발해서 고령읍내에서 이제 꽃부장을 지나서 고개를 넘어가 봤거든요. 고령읍내에서는 한 20분 정도 소요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고령읍내에서 한 20분. 자, 우리 땅은 요까지 지금 우리 땅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요 위에 다랭이는 아닙니다. 요 밑에 다랭이 있죠. 요 땅까지 우리 땅입니다. 총 7다랭이로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용차 작은 건 모르겠다. 자, 요 대공리 마을입니다. 마을 입구에 있는 땅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 자 2차선 변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도로가 좀 좁을상파란데 다른 거는 뭐 크게 우리 땅은 나무랄 데가 없다는 거 그죠? 자, 2차선 변을 한번 나가볼게요. 오늘은 뭐 날씨가 덥다 더워. 자,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경북 고령군 우곡면 대곡리에 있는 마을 앞에 있는 기농기촌 주택 부지입니다. 차단기지만 하고 이렇게 바리케이트까지 쳐놨네. 네? 호수줄로. 아니면 이 앞에 땅까지 사가지고 앞에 땅을 사가지고 같이 뭐 성토 작업을 해서 활용을 하시든지 그래야면 좋겠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장 방송을 마칠게요. 또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